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민간 택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죠. 구체화돼가는 분양가 상한제 소식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들이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방배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4,687만 원에 일반 분양됐습니다. 분양가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서울 집값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불안 조짐이 분명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확대 시행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는 충격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분양가가 20-30%가량 낮아지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원 부담이 대폭 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상한제를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 사업이 이미 많이 진행된 단지까지 적용할 뜻을 내비치고 있는데 해당 단지들은 벌써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정에 있던 금액보다 낮아진다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럼 소송은 물론이고. 상한제 대상을 소급해서 적용하면 재산권이 침해돼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여부를 묻겠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에서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67곳인데 강남 3구에만 23곳, 3만여 가구나 됩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에는 분양가에 대한 내용과 분양했을 때의 사업 계획의 수지 분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회 소지가 다분히 좀 있어 보입니다. 국토부는 분양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정확히 분양가가 책정된 게 아닌 만큼 관리 처분 인가 단계의 조합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혀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장훈경입니다.